박중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이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흔히 문화를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이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술의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아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 자체를 장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술은 여러 가지 장르가 많죠. 근데 사실 문화를 가지고도 장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제가 문화 장르를 흔히 예를 들면 철학, 과학이 포함된 학문, 예술, 종교, 문화 장르 이제 학문, 학문이란 게 이제 철학과 과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철학과 과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학문, 예술, 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대개 나누는데. 학문, 예술, 종교라는 게 이제 따로 이제 장르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결국은 이제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건데, 이 예술은 이제 미래에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이제 예술을 흔히 놀이의 인간과 관련을 시켜요. 놀이의 인간. 근데 종교는 뭡니까? 종교도 사실 놀이의 인간과 관련돼요. 제의라는 게 제사와 같은 거죠. 제의의 인간. 이거는 이제 과학문, 철학적, 과학적 인간이 되겠죠. 여기 같이 합시다. 철학, 과학적 인간이라고 합시다. 인간. 이 문화 장르는 결국 이게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철학, 과학을 하는 인간. 예술은 놀이죠. 놀이의 인간. 종교. 제2의 인간. 종교가 바이블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바이블이 없어. 원래 처음은 제2야. 제사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리추얼이 먼저란 말이야. 바이블은 뒤에 나와요, 뒤에. 다 뒤에 나와. 이제 그 바이블 같은 건 뒤에 이제 그 텍스트, 경전이란 텍스트로 정리되어 가지고 아주 후대에 나오죠. 실제로 성인들이 살아있을 때 그게 있었던 게 아니야. 다 뒤에 정리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이 성인과 이제 성인을 따르는 민중들도 결국은 리초라는 거야. 행위를 하는 거야. 성인은 말씀을 하고, 그 제자들은 따라다니고, 민중들은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리초이잖아. 책이 아니죠, 책이. 원래 책이 아니야. 리추얼이고 퍼포먼스란 말이야.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행위를 나중에 정리한 것이 텍스트라는 겁니다. 바이블이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 행위와 관련돼서 이걸 이제 장르로 이제 이거는 약간 정태적으로 해석한 건데,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시라는 게 이제 좀 쉬운 말로 송이죠. 노래예요, 노래. 시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결국은 이제 시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시를 썼다 하면 시집에 또는 엔솔로지에 어떤 시가 쓰여 있다, 시를 쓴 것이라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시를 쓴 사람이 많지도 않고 노래를 하는 거야, 그냥 노래. 모여면 노래하잖아요. 노래가 시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래 시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양의 이제 경전이 이제 흔히 요수는 13경까지 얘기하는데 원래는 한 5경이에요, 5경.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란 말이야. 근데 왜 시경이 제일 먼저겠어요? 시는 본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노래란 말이야. 노래가 먼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노래는 없어지고 글자로 쓴 글자만 있는 거야, 그게. 문자로 있는. 그 본래 시가 아니야, 사실 엄격히 말하면. 노래란 말이야, 노래.
근데 외시경을 제일 먼저 경전에 넣었을까요? 그 말은 옛날에는 인간은 요즘같이 뭐 복잡한 책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 그 중국의 오경 중에도 첫째가 하는 경전이 뭐예요? 시경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시경을 또 인용해요. 왜?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 다른 경전들은 후대에 어떤 면에서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닌데 조작을 한다. 왜? 권력에 의해서 조작을 하는 거야. 서경도 뭐 국산대, 뭐 자기들이 왕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조작하고. 뭐 다 그래요. 역경도 뭐 조작이라보다 해석이 달라지고 해서 나중에 다른 해석들이 붙고 한데 그게 다 후대에 되는 거야.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인간은, 고대의 인간은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노래. 그래서 시라는 의미가 꼭 글자로 쓰여졌던가 이래. 요즘 말하면 이제 노래죠. 그러니까 작곡이 있는, 우리가 목소리로 말하는 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결국 이제, 말하자면 이 전체 의미는 그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다. 그러니까 글자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본래는 그 인간의 행위를 나는 행위야, 행위. 행위 예술이야. 행위 예술이었던 것도. 시도 일종의 행위 예술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시 속에는 뭐, 그 흔히 뭐, 국풍, 뭐, 송 이렇게 나눠줘요. 국풍이라는 게 가장 요즘 말하면 대중과에 가까워. 남녀 상렬지사라 해가지고 뭐, 사랑. 사랑과 미움. 요즘 대중가요 전부는 뭐 간단히 말하면 사랑과 미움이 주제 아니에요. 사랑했는 이미 떠나갔다. 이별. 뭐 이별이니까 미움이지. 사랑과 이별에 관한 게 전부야. 그냥. 단어는 달라도 대중가요는 다 사랑과 이별에 관한 얘기야. 근데 인간은 사랑과 이별에 관한 얘기를 노래하면서 살다 죽는 존재야. 간단히 말하면. 요즘 뭐 복잡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옛날에 고대 인간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동양에는 이제 시경이 있고, 시경이. 그래서 동양에 이제 시경이 있죠. 그죠? 공자가 이제 제일 먼저 시경을 정리한 이유가 있어. 아, 시경도 이제 수많은 이제 가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공자가 그 시경을 정리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왜? 대중가요가 이게 대단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동양에는 시경이 있다면 서양에는 이제 호메로스라 해서 뭐 흔히 합쳐가지고 호메로스라 그래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같이 있는. 일리아드가 왜 저 그 전쟁 그 시죠. 전쟁 서사시 아닙니까? 아킬레스가 이제 주인공이죠. 아킬레스가 등장하는 전쟁 서사시고. 오디세이는 그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오디세이란 우리 마야 알잖아요. 오디세이. 어려운 역경을 거쳐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 오디세이 이야기인데 서양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다고. 이거는 이제 서사시죠. 시경은 뭐 서정시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아라는 거 풍은 이제 대중가요인데 아라는 것은 이제 권력자 귀족들을 높이는 뭐 그 송은 물론 이제 국가를 이제 높이는 그 칭송하는 시입니다. 송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경은 대중의 서정시가 기본인데 이게 서정을 주로 했다면 호메로스는 시경이 서정을 주로 했다면 호메로스는 서사시라. 여기에서도 사실 그 동서양 문명의 그 근본이 어떻게 다른가가 이제 드러나죠. 서사적이라는 것은 그 스토리텔링이 이제 길게 있고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역사가 필요하고 역사를 전개하자면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서사시라는 게 단순히 시가 아니고 서사시가 오늘날에 보면 이제 소설 같은 건데 서사 담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서사 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시가 아니야. 그럼 서사 담인데 오늘과 소설과 같은 게 거기는 역사가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야 돼. 서사시를 쓰려고 그러면. 어떤 관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그 서양 문화의 그 오리지널 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뭐 그것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서사적 공간적 사고를 하는 서양의 어떤 원형 원형적 사유라 그럴까 사유적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은 이상하게 이 시경이 서사적이지 않아. 되게 서정적이야. 물론 왕조를 칭송하는 것은 좀 서사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서정이 우세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시 다음에 이제 그 한 게 이제 연극입니다. 연극. 이게 뭐 흔히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가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죠. 노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거마저, 그건 연극은 뭡니까? 연극은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그 연극 무대와 관객이 있고, 뭐 서양에는 그 관객과 무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동양에는 또 이원화되지도 않아. 어쨌든 간에 연극 배우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관객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건데, 드라마가 생기면서 이 좀 그 인간에 대한 교육이 대중화됩니다. 대중화. 극장이 왜 생겼을까? 요즘 극장이라면 영화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티어터라는 게 요즘 영화관이 아니야. 우리가 연극 무대 같은 거야. 아주 연극 무대 화려해요. 뭐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게 왜? 교육장까지 인간 교육장까지 겸하니까 거대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드라마에는 흔히 뭐 비극과 희극인데 드라마를 통해서 대중을 교육한 거야. 연극은 뭐 그 흔히 그 대본이라는 게 있죠. 희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극은 희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중요하고 그걸 보는 관객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역시 그 하나의 연극도 퍼포먼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다. 연극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비극이란 게 그런 거예요. 비극이 뭐, 많은 사람 눈물 짜고, 뭐, 카타르시스, 뭐, 그걸 해소하라. 아, 이런 것만이 아니야. 사실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그런 것을 비극을 통해서 그 암암리에 뒤에서는 그 교육을 하는 거야 인간. 요즘은 학교가 있고 뭐 이 책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학교와 수많은 책이 있는데 거긴 그때 책이 없어. 연극 그 극장이 교육장이야. 대중의 교육장이라고. 그래서 드라마가 왕성했던 시절이 있었죠. 드라마가.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왕성했던 시절이 지금도 드라마가 있잖아요. 연극 배우가 있고 한데, 그 옛날에는 이 드라마 배우들이 스타야, 그냥. 스타. 우상이란 말이야, 그 대중에. 그래서 그 스타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이제 민중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이제 서양에는 그 포도주가 그 원래 포도 산지예요. 그게 요즘도 포도가 많이 나지만은 주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추수해가 술을 담궈가 이제 가을에 추수해 술을 담그면 이제 술이 익잖아요. 이거면 봄에 그 술통을 여는 세리머니를 하는 거야. 술통을 아 술 먹어야 될까? 잘 됐냐 못 됐냐? 아주 단순해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술통을 열면서 술이 뭡니까? 술은 바로 축제와 연결되는 거야. 축제. 술이 축제. 그러니까 그 연극 중에 이제 그리스 이제 비극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그 비극인데 그 이 주, 술주와 술주자와 관계 있어요. 술주, 비극. 술이 있으면 축제예요. 축제. 그렇게 술이 있는 즈음이 이제 되게 이제 봄이에요. 봄이 또 뭐 새로운 계절의 시작 아닙니까? 1년의 시작이니까 따스하고 이제 봄의 대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걸 같이 상영하는 거야. 아, 새로운 계절이 다가 새해가 됐으니까 뭐 축제를 열고 또 연극을 통해서 즐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육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비극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아다시피 비극에는 뭐 비극 작가의 원조는 이제 아이스킬러스라는 작가예요. 작가가 이제 그 유명하고 이제 그 비극의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알잖아요. 소포클레스인데 우리 흔히 아는 거 뭡니까? 그 오이디푸스 왕. 요즘도 오이디푸스 극을 하잖아요. 또 뭐 거기에 따라서 안티고네도 극을 하는데 소포클레스가 그 오이디푸스라는 걸 가지고 그 극을 가지고 그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모순되어 있는가? 왜 비극인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하이라이트죠. 소포클레스의 그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라는 걸 연극은 대단했죠. 그래서 그 아이스킬러스가 그 연극의 이제 초기 작품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아가멤논이라고 왕이 있죠. 그리스의 왕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극화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술이란 게 중요하죠. 제주 술을 바치는 여인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작품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소포크레스에서 비극이 완성되고 그다음 비극이 이제 항상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내리막길에 갑니다. 우리가 얼른 눈으로 보면 그게 발전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쇠락하는 거죠. 그래서 에우리피데스, 뭐 흔히 우리 뭐 유리피데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비극의 이제 3대 작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에우리피데스는 뭐 트로이 여인이나 뭐 디오니소스이고 여신자들 이런 제 작품을 냈어요. 어쨌든 그 이 연극이라는 게 왜 중요하면 특히 그리스는 비극을 통해서 주 축제, 술 축제라 이게 간단히 말하면 술 축제. 그래서 바로 여기서 비극으로부터 술 축제라는 게 그 사실 연구에 들어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 니체가 좋아했던 디오니소스 축제. 우리가 디오니소스 축제를 이제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디오니소스 축제를 보면 그 속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봄은 뭐예요? 봄은 부활이야. 간단히 말하면 부활절이 왜 봄에 있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게 아니고 봄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활절도 날짜가 나중에 이제 맞춰집니다. 그 맞춰서 예수 부활을 맞추는데 부활한 시기하고 부활절하고 같지가 않아요. 자연의 부활, 자연의 봄을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다 거기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그 계절의 변화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디오니소스는 어쩌면 그리스의 예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의 예수. 예수의 그 비극이라는 게 사실은 부활이란 게 이미 그리스 비극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디오니소스에 나와요. 그게 번안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도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이 다 뭐냐? 자연의 리사이클링, 사이클링하는 자연의 순환, 돌고 도는 거기에 맞춘 축제란 말이야. 인간의 문화라는 게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 봄이 되면 봄이 되는데 맞게 뭐 퍼포먼스를 해야 돼. 축제를 해야 돼. 그렇죠?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동면을 해야 돼. 아이 간단하죠. 그 춘하 추동이란 게 그게 또 역사 아닙니까? 춘추 아니에요. 뭐 그런데 그만큼 연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근데 이제 비극을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희극은 좀 달라요. 희극은 뭐냐면 그 우리 요새 뭐 코미디를 잘 보잖아요. 희극은 그 당시에 재치라 재치. 말장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웃기는 그 몸짓을 통해 웃기기도 하고 하는 그 재치란 말이야. 이 재치라는 것은 사실 가식이야 가식. 잠시 즐길 거지 그게 두고 희극을 바라보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희극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유효하지 않단 말이야. 그 희극을 요즘 예를 들면 뭐 코미디를 계속 바라보면서 아 어제 봤는 코미디 오늘 또 감명 깊다 보자. 감명 깊어요 보면 하나도 감명 깊지 않죠. 그 당시 처음 딱 나왔을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희극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생을 길게 교육시키지는 않아. 그냥 약간 그 재미나 어떤 기분 전환 또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희극도 중요한데 비극에 비해서는 이제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그 이 연극하면 흔히 비극입니다. 비극이 슬픈 것만이 아니라 비극은 비를 통해서 비 슬픈 것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교육의 전부가 인간은 비. 근데 그 비극의 의미가 단지 슬픔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이라. 오늘날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비극을 알아야 인간을 아는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도 비, 잡이 뭐야? 비. 모든 중생은 슬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면 이제 깨달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잡이잖아. 잡이지만은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비자가 돼야 돼. 비극을 알고, 그 다음에 자, 사랑을. 비극을 아는 사람과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죠. 비극을 넘어선 뒤에 아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자비라. 그래서 흔히 우리 자비라 하지만 비자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비극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연극은 이제 대중의 교육장이라고 이제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플라톤의 아카데미 같은 거 있죠. 아카데미. 이런 건 이제 철학자들, 지도자들 교육장이야. 좀 더 이제 철학적으로 뭐 좀 복잡한 어떤 원리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에는 극장과 아카데미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극장이 더 우선되는 거야. 극장 대중적 교육장이야. 대중교육이야. 대중교육장. 아카데미는 조금 대학 같은 거죠. 요새 뭐 대학을 아카데미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철학이나 과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장이라고요. 근데 역시 연극의 대중교육장으로 효과는 뭐 흔히 우리가 아는 16세기 중반의 그 색스피어. 색스피어도 뭐 4대 비극, 5대 희극 있잖아요. 색스피어도. 여러분, 색스피어 뭐 4대 비극 뭡니까? 햄릿. 햄릿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뭐 투비 오와 나투비. 뭐 흔히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번역으로 요새는 달리해요. 투비 오와 나투비는 존재와 비존재의 이야기야. 사느냐 죽느냐의 얘기 아니라고 사실은. 이게 투비 존재와 나투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요즘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그 해석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연극을 통해서도 뭐 16세기에 다시 이제 교육장이 된 거죠. 영국에서 부활시킨 거죠. 그리스 비극이 이제 16세기 영국이 세계를 대표하면서 다시 대중교육이 필요해서 일으킨 게 색스피어 극입니다.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맥베드, 리어왕 이렇게 돼 있죠. 특히 그 리어왕 같은 것은 그 그리스 소포클레스의 그 안티고네라는 연극이 있어요. 안티고네라는 게 이제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의 견줄만큼 유명한 작품이에요. 리어왕. 그래서 그 이 왕권에 대해서 왕권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권력 체계인데 권력 체계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이 저항을 했을 때 어떤 일어나는 비극적인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안티고네. 그래서 그 색스피어에 의해서 다시 이제 연극이 이제 교육으로 이제 부활을 합니다. 색스피어 때는 비극, 4대 비극도 중요하지만 이제 5대 희극이라 하죠. 한여름밤의 꿈이나 뭐 시비야, 베니스 상인, 말광양의 길들이기, 뭐 뜻대로, 멋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죠. 근데 저는 이제 베니스 상인을 볼 때마다 야, 유대인들을 그 고약한 상인으로 보잖아요. 아시다시피 가슴을 도르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가슴을 도르더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독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장사 속 또는 장사의 재능 같은 걸 그 당시에 유럽 전체의 상권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희극입니다. 그러나 뭐 희극은 비극에 비해서는 이제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희극도 필요하다는 것. 짧은 순간순간의 어떤 고통,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극은 그 반면에 인생 전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그, 이 참 연극이란 게, 이, 시어터, 이제, 요새는 드라마라 그러는데, 시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화 장르로 들은 게 이제 소설입니다. 노블이라 하지만 뭐 이걸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라 하면 돼요, 스토리. 이 송이라는 데서 S자가 있고 스토리도 있죠. 이 참 그 인간의 모든 문화에 중요한 것은 S자가 많이 붙습니다, 본래. 영화도 스크린이잖아요. 그게 S자라는 게 어떤 삶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연극도 시어터라는 게 요새는 뭐 스펙타클이라고 하잖아요. 스펙타클. S. 스펙타클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속에 삶에 뭐 하여튼 역동적인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소설이 등장하는 게 이제 17세기라고 볼 수 있죠. 17세기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저게 이제 근대라. 쉽게 말하면 근대인데, 이제 소설로의 등장과 과학의 등장이 같습니다. 소설은 묘사를 하잖아요. 과학도 바로 관찰이야, 묘사란 말이에요. 이게 문학과 그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과 과학에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뭐 소설의 시작이 뭐 데카메론이냐, 뭐 동키호테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뭐 이래 옥신각신해요. 이탈리아에서는 데카메론을 그러고 뭐 스페인에서는 동키호테다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는 또 뭐 다른 말하죠. 뭐 클레브 공작 부인인가, 라파에트가 쓴 클레버 공작 부인인데, 그 뒤에 또, 아, 프랑스는 이제, 그 발자크라든가, 모파상이라든가,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들, 자연주의 작가를 많이 배출해가, 프랑스도 그, 입김이 세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뭐 오히려 소설의 원조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도 소설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소설이란 게, 그게 대중교육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 연극, 소설 일을 보니까 전문가들을 위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전문가들은 아카데미였고, 오늘날은 유니버시티 교육, 그 대학이잖아. 사실은 이것은 대중을 위한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대적 인간은 그 소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그 인간의,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돼. 그래서 그 프랑스의 이제 발자크라는 게 소설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저도 뭐 발자크 소설 좀 몇 편 읽었습니다. 뭐 골짜기의 백합이라든가 고리어 영감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사실적은 실제 삶 그대로를 이제 묘사한 거야. 근데 그 모파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서 뭐 도스토옙스키나 뭐 톨스토이 이런 어떤 거대 작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지금 직전까지는 소설 시대였어. 그런데 지금은 지금 직전까지는 소설 시대. 소설 시대를 이제 가. 영화 시대. 영화 시대. 영화. 이 스크린이죠. 스크린. 이것도 S자죠. 영화. 요즘 뭐 거의 뭐 대중들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영화를 되게 보잖아요. 19세기에 들어가지고 나온 게 영화입니다. 뭐 흑백 영화에서 요즘 칼라의 영화를 들어오고 요즘 영화가 뭡니까? 그 기술이 영화 기술이 워낙 늘어가지고 이 사실이 아닌 사실이 사실같이 느껴져요, 그게. 참, 재미있는데. 영화냐, 게임이냐, 이래 구분도 못할 정도의 영화가 나오죠. 그게 이제 게임 시대로 들어가는 직전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영화 시대가 19세기부터니까 지금 뭐 21세기 초반이니까 한, 그래도 뭐, 한 150년 이제, 좀 누렸다고 봐야 돼요. 한 50년은 이제 초기니까 빼고. 150년 영화 시대인데, 아, 뭐,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이제 사진 기술이 발달하고 사진이 스틸이잖아요. 스틸인데 그걸 사진을 영상으로 돌리면 동화상처럼 느껴지잖아요. 영화의 본래 필름은 스틸이죠, 스틸. 스틸을 적당한 속도, 그러니까 그 속도로 돌려가지고 현실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눈 속임이야, 간단히 말하면. 눈을 속이는 게 영화야.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래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스틸 사진에서 이제 동화상이 되고 이래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 특히 그 애니메이션이 막 영화에 붙어가지고 요즘 난리잖아요. 인간의 판타지적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판타지를 넘어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환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이제 뭐 영화 시대다. 우리가 영화 시대에 가장 적응을 잘한 동아시아의 국가에 들어갑니다. 뭐 얼마 전에 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본상 전부 싹 쓸었잖아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화적 트루기, 드라마 트루기와 영화 기술, 테크닉 이게 합쳐지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나 뭐 연극이나 소설에서 보다는 영화에서 압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모양이야. 재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영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화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게임인 그냥 영화 다음이 이제 게임인데 이게 게임 산업이 또 지금 요새 뭐 장난이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게 이 게임이라는 게 지금 뭐 영화보다도 더 우리나라에게 수입을 갖다 줘요.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화도 대단한데. 근데 게임에는 이제 대개 보면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스펙타클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타클. 뭐 게임 보면 전부 스펙타클 아닙니까? 그죠? 게임이 바로 스펙타클이야. 아니면 거대한 그 스펙타클 광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우주를 막 날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막 날아다니는 인간들이죠. 근데 그 요즘에는 이제 영화와 게임이 이제 융합해가 영화 플러스 게임이 됐죠. 그죠? 영화 플러스 게임이 돼가지고 뭡니까? 뭐 영화 플러스 게임 한 게 이제 용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스펙타클이라 그러는데 뭐 영화계에서는 또 다른 말이 있죠. 그 거대한 그 어떤 장면 같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대한 영화를 찍었을 때 이제 지금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거대한 영화를 지칭하면서 뭐 그런 작품들이 세계를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화 플러스 게임의 시대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스펙타클인데 이 스펙타클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놀이적 요소들이 종합된 겁니다. 스펙타클. 놀이. 그래서 그 인간의 문화를 그 텍스트가 아닌 입으로 노래하고 실제로 그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행위 그 자체를 좋아하는 그 대중적 특성을 따라가서 보면 바로 이제 오늘날 시에서부터 게임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게임에. 그래서 그 게임이 이루는 흔히 뭐 그 독일의 그 요한 하위징아라는 이제 사람이 놀이의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사실은 뭐 놀이의 인간의 연장으로서 이제 올림픽 연구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놀이의 관점에서 올림픽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구스로 본 올림픽의 의례성 이런 걸 썼어요. 다시 말하면 구스로 본 서울 올림픽 같은 거죠. 그랬었는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놀이를 좋아합니다. 놀이를 좋아하고 공부도 일종의 말하자면 놀이의 일종이라 그 놀이적 의미가 없으면 하기 싫어. 그래서 놀이의 요소를 가미해서 우선은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장르 전체를 가는 게
놀이의 인간. 이게요. 이게 이제 호모 루덴스라 그러죠. 이 놀이의 인간이 그 인간에 숨어 있는 본질이다. 아, 이런 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문화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대중과 더불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체에서 일어나는 그 퍼포먼스, 신체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신체 행위를 통해서 그 놀이의 욕망을 해소하고, 하는 이제 뭐 것이 문화입니다. 그 속에 오늘날에는 놀이가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과학보다 놀이가 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발견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놀이 속에서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는 거야. 아, 그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아, 인간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 놀이란 관점에서 시도 놀이다 이거죠. 놀이란 관점에서 인류 문화 장르를 장르가 어떻게 변천 중심 장르가 변하는 거죠. 중심 장르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게임의 시대입니다.